안녕하십니까. 토종 약초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이상한 발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인데, 빨래를 해도 때가 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락스에도 담궈봤는데, 보이시죠? 이런 때는, 밭에 흰옷을 나가서 막 입고 하다 보니까, 때가 지지가 않아요. 막, 어제 제초 작업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풀 진이 묻어서, 막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색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있기에는 좀 많이 좀 지저분하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요즘 옷들은 구멍이 나서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황토죠. 여기 보시면은 황토를 제가 전에 좀 갖다 놓은 게 있었는데 황토로 자연적으로 그냥 황토 염색을 해서 한번 입어보려고요. 이거 이제 하루 저녁 담가 놔 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얘가 이제 저번에 알에서 태어난 기러기랍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름을 약초라고 썼었죠. 황토도 먹네요, 얘가. 먹어라.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1차 세척은 락스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락스 성분은 다 물로 씻어내고 황토를 이렇게 이제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놈이 약초가 황토가 몸에 좋은 걸 아는가 봐요. 또 황토 먹방을 하네, 얘가. 응? 그래. 먹어라. 황토 먹고서. 황토는 좋은 거다. 먹어. 시큼 먹어.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먹어. 보이시죠? 이렇게. 어차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이 옷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황토. 어차피 그냥 황토 색깔로 바꿔서 입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토양 황토가 오염이 된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곳에서 제가 산에서 파다 놓은 흙이거든요. 어쨌든 물이 황토 물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황토 염색 자연으로 이렇게 황토. 좀 모자리는 것은 이렇게 좀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토 한 숭크 한 큰술. 이렇게 우리 테리개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이리 와봐 테리. 우리 테리 황토는 몸에 좋은 거야. 응? 황토 먹어도 돼. 오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양념을 이렇게 좀더 먹어볼래? 응. 먹어. 먹어, 테리. 먹어. 그래. 황토는 괜찮아. 먹어도. 오염된 게 아니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싹 양념을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붉은 황토거든요, 이게. 이렇게 양념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또 먹고 싶니? 응? 대리,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응? 일로 와봐. 이 새끼 코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 개코 기름, 일로 와봐. 테리, 이리 와봐. 자식.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항구가 됐네. 응? 너는 이따 또 목욕시켜줄게. 황토. 이렇게 황토. 이렇게 팩을 한답니다. 이렇게.
전에 연예인 저기 이영애시죠? 이영애, 예. 그분이 황토 이렇게 팩으로도 화장품도 만들고 그랬었죠. 황토가 좋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개털이 손에 이렇게 개털이 막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양념을 잘 버무려진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고무 재질이라서 그렇게 뭐 염색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잘 상태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양념을 잘 버무려진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이렇게 숙성을 시킨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렇게 황토 옷 김치를 이렇게 양념을 잘 버무리신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건져서 맛이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다가 잘 말려야겠죠? 이리 와. 테리, 이리 와. 약초야. 약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약초야. 아, 우리 테리하고, 약초하고 지금은 이제 잘 좀 친해졌답니다. 쟤는 이제 반경이 점점 넓어져요. 자꾸. 밖으로도 이제 나가고, 우리 테리도 따라다니고, 저도 따라다니고 잘 한답니다.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테리가 아니구나. 약초야! 이리 와! 약초야! 이리 와! 이리 와! 약초 이리 와! 이렇게 황토 옷 김치 흰색이 때가 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토 염색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예. 김치란다. 이렇게 황토 옷 염색. 요번 해보고 잘 되면 하얀 옷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재활용하는 거니까 버리긴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숙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동영상 이어서 한번 또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또 세탁을 해서 또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 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토 염색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물이 잘 들었는지 염색이 잘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고 뭐지? 이거는 이제 염색이 잘 돼서 이제 물이죠.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도 물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세척해 보겠습니다. 일단 건져 놓고 황토는 버리고 물로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깨끗한 물로. 하룻밤 이제 이렇게 하룻밤 동안 진흙물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던 겁니다. 어떤 색으로 고운 색으로 변했는지 한번 꺼내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토물을 빼야 되겠죠? 물이 곱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잘 된 것 같아요. 세게 짜지 말고 이렇게 한번 또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햇볕에. 이거는 이제 고무겠죠? 이렇게. 그래도 색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색이 골고루 이제 일정하게 들어야 되는데 잘 들은 곳은 잘 들고 안 들은 곳은 안 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긴 조금 연한 것 같아요. 색이 봐서는. 조금 더 집어넣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꾹 짜면은 색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일단 황토를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황토를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서 황토물을 다시 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옷걸이에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햇볕에 말려보겠습니다. 황토 현재로선 황토색으로 잘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잘 들은 곳은 잘 들고 안 들은 곳은 조금 연하게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저기 염색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연적으로 옷걸이에다가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황토물에서 건졌습니다. 건져서 이 옷걸이에다가 이제 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토 색깔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뒤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 그림자 때문에 색이 아주 곱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흰옷 때 같아서 빨아도 안 되는 옷은 이렇게 자연인 이제 황토로 이렇게 염색을 해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입니다. 황토. 여러분들도 흰옷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천연 흙으로 황토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황토 염색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나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